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셨구나 오셨구나. 얼씨구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 어떤 분이십니까? 얼씨구 학당의 예.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시조급이라고 할까요? 예. 네. 저희가 그렇게 그리웠던 보고 싶어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네. 인간계 소리를 들었으면 오늘은 귀신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신의 소리를 들려주실 윤진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쩌면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얼씨구 학당의 팬이셨던 분들은 아마 선생님 지금 출연에 너무 환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선생님께서 또 2020년도죠 선생님. 국가 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으셔가지고 인간문화재가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아, 박수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 국가 무형문화재 스님들 중에 가장 네. 최연소 그러시죠. 현존. 현존하는. 예, 네, 이제 네. 그 예전부터를 쭉 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네. 가장 최연소였고 정원진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이 이제 44세 되셨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예. 그 뒤를 이어서 제자가 또 현존. 그러면 선생님은 적벽가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적벽가 중에 한 대 짧게 장승 타령 해줄게. 아, 장승 타령. 네, 갑니다. 예. 네. 얼씨구. 얼씨구. 천지 만물 생겨날 제자. 학생 초목이면 현아. 제. 윤손실. 식목실. 구목이 소로를 거여있고. 얼씨구. 헌원신은. 제. 착주어. 동거였으니 아? 그 나무 편탈하며 네, 석상근 오동원 노연금 폭판이 되어 대순설상 피껴안고 남풍실을 지어내어 수리롱둥둥 울려오는 이 봉황도 계속해. 아! 아니, 선생님 안 멈추시면 이 밤이 되도록 해요. 오메 오메. 아니 저는 소름 돋았어요. 선생님 소리 이렇게 TV로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실제로 들으니까. 명MC네. 이렇게 멘트를 기가 막히게. 어렸을 때 선생님 그 얼씨구 학당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죠. 입신 선생님 소리 귀신 소리라니까 인간계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얼씨구 당 당원 여러분들께 저기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예전 스타였던 지금도 스타죠. 네, 네. 옛날 얼씨구 학당의 MC를 했었던 네. 윤진철이라고 합니다.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금이 환영이란 말이 딱 맞아요. 진짜. 강수 고대하고 네. 있었다니까요. 와. 아니 정말 우리 그 광주 전남의 그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모든 기운들을 주셔서 아마 되지 않았나 문화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항상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고향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고향은 목포 아닌가요? 제 2의 고향이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어떻게 소리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죠. 원래 음악과 집안이죠? 아니요 전혀. 집안은 네. 그러니까. 저 완전히 이제 우리들 말로는 비계비죠 제가. 예. 예, 저희 아버님도 유행가 한 자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동네 이제 그 무용 선생님이 목포의 그 시립 국악원에 무용 선생님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분 집을 기웃거리다가 그분 눈에 들어서 너 이거 좋아하면 나랑 같이 국악원 가자 해서 그분 손에 이끌려서 국악원을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소리를 처음 접하게 됐고. 김웅남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김웅남 선생님이 저희 첫 선생님이신데 딱 가서 보니까 세상 좋더라고요. 천국이 따라오셨어. 한쪽에서는 무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가야금하고 있지 한쪽은 소리하고 있지 한쪽은 장구 치고 있지 미치겠더라고.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죠. 문 열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국악원을 몰았습니다. 선생님 놀이터였네요. 놀이터였죠. 아기 때부터 음악 미술 다 신동이셨어요. 그때 저 염장을 지르셨는데 어남 때 미대 갈까 음대 갈까 고민하셨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어떻게 그러시니까. 서울에서 공부하시면서 대학도 고민하실 정도면은 장학생.
아, 한양대학교를 이제 들어갔죠. 예. 들어갔는데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으니까. 학비 겁나게 비싸잖아요. 예. 장학금을 받았어도 이제 뭐 먹고 자고 먹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는 힘드니까 뭐야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와라. 예. 그랬는데 휴학을 안 하고 그냥 뭐야 휴학길 안 내버렸어요. 예. 자동 그냥 퇴학이 돼버린 거죠. 아. 정군진 선생님께서 예. 전남대학교에서 계신다는 예. 이야기를 듣고 그전엔 서울에 계시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선생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정군진 선생님하고 또 중학교 때 인연은 있었어요. 예. 어떤 인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그 KBS에서 그 저 TV 그 창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린 그 소리꾼으로 그 캐스팅을 예. 받았죠. 소문나셨구나 손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매 주마다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저희 그 정군진 선생님께서 도창 겸 작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몇 번 뵙고 그러고 이제 선생님 때까지도 제가 저는 좀 장돌이에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다 끝내놓고 나서 버스 타러 가는데 선생님이 버스를 집에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느닷없이 그 옆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선생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따라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다보시더니 집에 한번 가볼래? 예. 그럼 가자. 하고 선생님 따라서 그냥 그날 그냥 선생님 댁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지하실을 파가지고 공부방을 만드셨어요. 거기 저녁에 가봤더니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김명환 선생님도 오시고 조성현 선생님도 오시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술 한잔씩 하면서 그때 거기 앞에서 소리를 또 했죠. 그 찾아간 그 첫 만남에요? 네.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사실 솔직히 고민 많으셨잖아요. 당시 저 모든 선생님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러브콜이 있었나요? 그 목포에 윤진철이라고 하는 그 소년명창 하나가 있다. 소리 잘한다더라. 다 알고는 계시고. 만종 선생님한테 아까 공부하셨을 때요. 여름방학 때 이제 선생님 그럼 댁에서 먹고 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우는 제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겸상은 나만 했어요. 예?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뻐하셨죠. 막내 제자인데도. 예. 혹시 그때 배우셨던 소리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때 배웠던 소리가 이제 뭐 단가 하나 하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너무 결이 달라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단가 하나면 한 시간이면 단가 하나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금방금방 그렇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단가 하나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뭔 단가일까요? 그 당상풍월이라는 단가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야, 그때 그렇게 힘든 힘들게 힘든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얼씨구 항상 둥둥 떠난데 풍월을 실러 가는데 나 동강 진리탄 엄자릉 낚시 폐낙 진리장강평 타상은 박내 허던 노로선 오상 연어리야금 삼국하는 대학 협에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옛설을 베어 조금만하게 배 부어 타고 술관유만이 싫어 술렁 술렁 배 띄워라. 일주일이 뭐예요 지금? 1년하고 일주일 더 걸리겠어요. 만정 선생님께서 혹시 이렇게 혼내시거나 그러셨어요? 혼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음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해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음정 하나하나를 전부 찍어서 가르쳐주셔요. 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마 이런만 딱 끊어요. 마 까지 해요. 근데 그것이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마까지만 해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아하하 아, 이걸 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조합을 시켜요. 대체주의의 선구자셨구나. 네. 어떤 음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가를 정확하게 구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것들을 배웠고 저 경훈 선생을 만나서는 소리의 그 철학, 소리의 어떤 그 색깔, 예. 또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숲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예. 예.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얼씨구악단 처음 하실 때가 몇 살 되셨다고? 27이었던 선생님. 27, 28. 섭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MBC PD로 계시는 분이 저하고 굉장히 좀 가까웠는데 국악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셨던 양반이라 정말 우리 그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담이랄지 오락 프로그램인데 교양 프로그램이고 교육 프로그램이고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예능까지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걸 구상하고 있다. 그러려면은 폭넓게 국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판소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다음에 판소리도 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 기억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리밖에 없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방송 하셨었어요? 안 했었었죠. 전무후무한데 그냥 처음으로. 네, 그렇죠. 오. 방송하신 게 기억이 나요. 얼굴 펠라도 허옇게 칠하고 나오셨어요. 그때는 아무 멋이도 없었고 나 혼자 분장한 거예요. 아, 예. 네.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네. 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선생님 제자분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네. 같이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 주위 사람, 내 제자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방송 활동을 꽤 오래 하셨어요. 오래 했죠. 1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네. 제가 행복했죠.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추억이나 있으세요?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광주에서 어디 술집을 못 갔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술 한잔 먹으려고 하면은 말을 못 하겠어요. 딴 데서 와갖고 기재라 그러면서 기재! 아니 내 술 한잔 받으셔. 그러니까 입이 굳어버려. 운이 막 웃어줘야 되니까. 인상 쓸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인기가 네. 많으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 계속이라고 했던 거야. 아 나는 우리 선생님 소리를 죽을 때까지 나는 완성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독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왼발이 쭉 늘어져 다리 열공공 왼발 거침없이 흐르며 술도 요새 담그신다고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사먹는 술입니다. 이 술의 이름은